매년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역시 해외 도시와 비교했을 때 미국 뉴욕의 4.8배, 영국 런던의 2.8배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활고로 인한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4년 6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까지 나서 자살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자살을 검색해봤습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한 한라인만 7개가 뜹니다. 생명과 직결된 상담 전화번호들이지만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절박한 순간에 어느 기관으로 전화해야 할지 망설여질 수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자살 예방센터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아니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120에다 물어봐야 돼요. 어디서 알려주는 데도 딱히 없고 딱히 어디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가 딱히 관심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심적으로 힘들 때나 그럴 때 뭔가 자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막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거나 그런데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렇게 전화번호 이런 걸 모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는 자살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예방 조치들도 필요하지만 자살을 생각하거나 이미 결심한 사람들을 당장 구제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한라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효과적으로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내가 우울증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일원화된 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2라든지 119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 일원화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의 비극인 자살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TBS 양가희입니다.